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수능 문항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제 경화여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7, 8, 9반 학생,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독서 교과서 있죠.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전부 다 정리를 다 끝냈고요.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우리 부교재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기출고사 문제집을 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2019학년도 3학년 4월 문학의 문제집을 갖고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3학년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파악하는 요령만 알고 있고 기본적인 개념만 익히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그 작업을 좀 해나가도록 하죠. 우리 그동안은 독서 쪽에 좀 치우쳐서 비문학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문학적인 감성을 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문학 어떻게 공부했더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다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작품은요, 사향가라는 작품하고 잠시 후에 박남준의 따뜻한 얼음이라는 작품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먼저 이 작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기본을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우리 사향가라는 작품 있잖아요. 향자가 무슨 향자죠? 향자가 여러분 고향할 때 향자죠. 그래서 이 생각할 사자에 고향할 때 향자니까 사향가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인가 보다. 그럼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라고 얘기했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 고향에 있으면서 고향을 생각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고향이 없기 때문에 고향을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는 아마도 고향에 있지 않은 마음, 아니 고향에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가 아닐까 정도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건 32번 문제에서 요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시작하거든요. 정보를 좀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보기를 잘 읽어봐요. 이 작품은 공간의 대립을 통해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펜이 좀 잘 안 나오니까 펜을 좀 잘 나오게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공간의 대립을 통해서 고향을 떠난 화자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요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일단 공간이 대립이 되려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향을 떠난 화자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고향을 떠나 있다고 얘기했고, 그럼 고향을 떠난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이 있겠죠. 그리고 고향이란 또 하나의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화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공간, 요 하나의 공간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는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이상적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플러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예상컨대 이 이상적 공간은 고향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는 이 공간은 고향이 아니니까 다른 공간인 타향을 얘기하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의 공간에서 이상적인 공간을 지향한다. 말을 좀 바꿔볼까요?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떠난 고향, 타향의 공간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던, 내가 그리워하는 가장 그 옛날의 공간이 고향을 떠올려보는, 이상적인 고향을 떠올려보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그래서 이상적 공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낙원은 우리가 좋은 곳이잖아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이상적인 공간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 선생님이 왜 이런 데서 줄을 쳐놨냐면 나중에 이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기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보기에 없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고향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우면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으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이 된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일제강점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눈앞에 우리가 고향을 보고 있는데 갈 수가 없는, 혹은 분단 현실을 따진다면 눈앞에 북한이 보이는데 강을 건너갈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목월의 사양가라는 작품을 볼 때 머릿속에 뭘 먼저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아, 요 안에 공간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구나. 그 여러 군데의 공간,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공간이겠고요. 그 두 개의 공간 중에서 하나는 뭔가 힘든 현실의 공간이 있겠구나. 또 하나의 공간은 아, 뭔가 내가 생각하는 아주 아름다운 긍정적인 아주 좋은 이상적인 공간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공간은 고향이라는 곳으로 아마 생각될 수 있겠고, 힘든 공간은 내가 현재 떠나와 있는 이 타향사리의 공간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정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게 사양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본문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작품이 바로 박남준의 따뜻한 얼음이에요. 그래서 미리 함께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자, 따뜻한 얼음이에요. 그러면 얼음은 차갑잖아요. 근데 따뜻하다. 엘사가 나오는 여러분 그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 눈사람 걔 이름이 올라프죠. 그죠? 올라프가 나는 정말 따뜻한 곳에 살고 싶어. 뭐 꽃향기도 맡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눈사람이었던 이 올라프가 따뜻한 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녹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서 녹아버리는 모습으로 끝났는데 엘사가 그 위에 비구름을 하나 만들어줘서 눈구름인가요? 만들어서 얘를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게 이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죠. 자,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얼음이라는 것은 차가운 거고 따뜻한 거는 반대의 속성이니까 결국 이 따뜻한 얼음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냐면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죠? 제목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거죠. 네, 지금 시간 8시 50분이거든요. 선생님이 내일 강의를 위해서 내일 이제 함께 수업할 걸 위해서 지금 강의를 찍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찍고 집에 가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얼음을 따뜻하다고 얘기했을까? 그럼 중요한 건 차갑죠? 따뜻하죠? 어디가 핵심일까요, 여러분? 따뜻한 것과 차갑다라는 것 중에. 당연히 따뜻한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음이라는 건 차가운 건데 왜 따뜻하다고 얘기했을까? 왜 따스하다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음은 과연 차가운 걸까? 얼음은 과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걸까? 얼음은 과연 안 좋은 것일까? 이걸 떠올려 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 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차가운 겨울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눈은 뭔가 안 좋은 이미지 같지만 사실은 눈은 실속에서 생각보다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얼음이라는 게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 뭐 좋은 점은 없을까?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 작가가 얼음을 따뜻하다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설정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설정한 제목이니까 아니 강조를 위해서 설정한 그 표현 기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요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읽어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앞에 있던 사양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늘 하죠. 현대시 볼 때는 하나 둘 세 개를 써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파악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린다. 그러면 아마도 밤에 차를 타면 시간이 흘러서 아침에 도달할 정도의 거리가 있나 보죠. 자,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자마자 여러분 하나 써야 돼요. 아, 요거는 영탄법이 쓰여 있구나. 라는 거 있으니까 아는 것들은 적어보란 얘기죠. 경주역 이라고 끝나죠. 아, 그러면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경주역이란 공간인가 보구나. 그럼 경주역이 우리 보기를 통해 파악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의 고향이 아닐까. 그러면 이 고향이라는 경주역은 그리움의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는 곳이 아닐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경주역이 다 라고 서술어로 끝난 게 아니라 경주역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명사형으로 종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명사형으로 종결이 되어서 줄 수 있는 효과는 대부분이 가장 큰 건 일단은 뭐뭐이다라고 마무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운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여운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시상이라는 것이 집약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곤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일반적인 문장으로 끝나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뭐뭐한
뭐 라고 끝나버리면 그 명사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해라, 여기 봐라, 뭐 이런 거예요. 이걸 봐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경주역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 라고 하는 시상의 집약이 드러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그림의 공간으로 제시된 이 고향이라는 공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를 막 둘러봤을 때 우리가 보통 화자를 찾게 되면 나 아니면 우리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나와 우리는 아무리 봐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나와 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도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까. 근데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물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확장하자면 공간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목에도 우리가 사양가라고 했으니까 고향이라는 대상이 하나의 좀 중요한 어떤 정보가 있지 않을까. 고향. 자, 그리고 경주역을 통해서 고향을 얘기했으니까 이 고향이 아마도 경주역인가 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상황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이 고향은 아니니까. 자, 이처럼 막막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가면 그 안전하고 잔잔한 영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그럼 우리 아까 보기에서 읽었지만 두 개의 공간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막막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가면 영혼의 나라가 나온대요. 그렇다면 막막한 지역이 하나 있는 거고 영혼의 나라가 있겠죠? 되게 쉽죠? 그럼 막막한 지역은 어디겠냐면 아마도 이 영혼의 나라 반대 공간. 근데 막막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 공부했지만 이 막막한 지역이 현재 화자가 있는 현재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 현재의 공간은 아마도 막막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무엇인가 모르게 고통스러운 공간? 다른 말로 따져서 타향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고 잔잔한, 수식어로 보면 알 수 있죠. 잔잔하고 뭔가 편안한 곳이니까 이 영혼의 나라라는 공간은 현재의 공간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간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상적인 공간 여기는 뭐냐면 고향이 아닐까 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두 개는 서로 뭐가 되는 거냐면 아, 대조가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뭐 여기는 좋은 색, 여기는 좀 차가운 색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공간이 여기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재 화자는 고향이라는 공간을 바라보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타향에 있는 상태. 그렇다면 현재는 고향이라는 공간이 부재 혹은 상실되어 있는 상태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 경주역. 우리 영탄법이라는 걸 왜 쓰는 거냐면 봐요. 밤차를 타면 아침이 내린다. 아, 맞아. 거기가 경주역.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거기가 보고 싶어서 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 영탄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가 무엇일까? 간절한 그리움을 뭐하기 위한 거냐면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그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정서는 그리움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마찬가지로 이르는 것을 라고 끝나지 않았죠? 이것도 여운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죠. 천년을 한가랑 미소로 풀어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주역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신라를 천년의 수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도 경주, 천년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천년을 한가랑 미소로 풀어버렸대. 근데 천년 되게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 오랜 세월을 그냥 하, 그래 그렇게 지내왔지 하면서 미소로 풀어버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자세는 이런 말 좀 들어봤나? 달관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면 그래 그렇게 살아왔었지 뭐 이렇게 좀 달관적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술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그 나라가 나와. 얘들아 잘 봐. 그 나라는 혹시 그 지시어 중에 이, 그, 저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혹시 이런 말 알아요? 이, 그, 저. 요건 뭐라고 하냐면 이 물백묵이에요. 이 물백묵. 이 종이. 우리가 저기 있는 걸 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나한테서 거리가 떨어져서 내 말을 듣는 청자 옆에 있는 공간을 얘기할 때는 야, 거기 혹은 그 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거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라는 거는 내가 있는 곳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라는 내가 있는 이곳에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저 그 나라는 아마도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공간. 그래서 이 그 나라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냐면 고향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요 그라는 게 고로한 의미를 또 지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시어를 통해서 고향이란 공간을 좀 형상화하고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잘 공부를 안 하시면 모를 수밖에 없고 선생님이 설명을 통해서만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잘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라는 것들은 현재 있는 곳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공간. 그럼 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현재 내 위치와 비슷한 곳을 우리가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맨발로 다니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이슬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닌다. 맨발로 다니는 것도 풀밭에 다니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 속이니까 맨발로 다닐 수 있나 보다. 아, 그럼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뭔가 좀 소박하고 그 다음에 꾸밈이 없는 이러한 자세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아까 보기에서 고향을 낙원이라는 이미지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그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우리 막 낙원하면 막 사람이 어떤 동물과 어울려서 막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좀 싶어요. 다음, 그 나라의 백성과 고향 사람들이니까 이 그 나라의 백성이 아마 고향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죠.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그럼 땅 위라고 하는 것들은 위를 얘기하는 거고 아래는 아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땅 위와 땅 아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위아래. 그래서 이걸 좀 풀이하면 뭐 빈부귀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아니면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이런 것들을 분간하지 않는 그 공간이 바로 어디예요? 고향이겠죠. 그죠? 그래서 연꽃하는 햇살 속에 그렁저렁. 그래서 우리가 뭐 연꽃하는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연꽃은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연등 이런 거 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꽃 나오게 되면 뭐 불교적인 색채가 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렁저렁 사는 그들의 모습이 있대.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그렁저렁 사는 그들. 내가 있는 곳은 그들이 아닐 거니까 그들이 있는 곳 거기가 아마 고향. 그래서 그렁저렁 사는 사람들이 아마도 고향 사람들이겠다 정도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어요. 왜요? 그들을 보고 싶으니까, 그곳이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리움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라도 갈까 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 나 지금이라도 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거기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안 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곳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라도 갈까 보다 밑에 하룻밤 새까만 밤을 달릴까 보다. 그럼 달리면 갈 수 있지만 달릴까 보다라고 하는 건 현재 가지 않고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갈까 보다라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원하는 현재 그 고향에 가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무거운 머리를 차창에 기대이고 이승과 저승에 뭐 그 강을 건너든 이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무거운 머리라고 하는 것들은 머리가 무겁다. 우리가 언제 보통 머리가 무겁지? 뭐 머리가 가벼운 건 생각이 뭐 이렇게 고민 같은 게 없을 때. 그럼 무거운 머리라는 것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 그래서 이건 일종의 뭐 고민이 많은 이런 모습을 얘기할 수 있겠고, 고민이 많다는 얘기는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얘기니까 다른 말로 고된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가 바로 무거운 머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고향에 가고 싶은데 고향에 갈 수 없고 타양에 나와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어서 아, 고향에 갈까 보다 라고 지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도록 하죠. 무슨 소리들. 발에는 조까라고 되어 있어요. 조까. 자, 조까라는 것들은 밑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뜻이 죄수를 가두어둘 때 쓰던 형구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구속되어 있는 거니까. 내 발에 조까가 채워져 있으면 어디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향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조까라고 하는 어떤 그 형벌, 그러니까 형구가 내 다리를 묶고 있다. 그럼 되게 무서운 거. 아니, 그러니까 날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고. 손에 쇠고랑이 차 있다. 마찬가지로 뭔가 가지 못하게 날 묶고 구속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 이 현실에서의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실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정확히 하면
타향에서의 어떤 고향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알아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귀향 온 영혼, 아마 화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다. 그럼 무서운 형벌 역시도 마찬가지로 요걸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왔다. 우리 아까 그 곳이라고 했잖아. 이번에 이 자리야. 그럼 이곳은 내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자리가 의미하는 것들은 아마도 아이고 타향이 아니라 아니 타향이겠지. 그치? 타향.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공간. 현실적 공간이겠죠. 현실의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여러분 얘들아 봐라. 이 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거야. 현실적인 공간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거니까 이 돌로 화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니 안 좋은 모습이니? 당연히 좋지 않은 모습이지. 왜냐하면 그 고향 땅이 아닌 타향에 주저앉게 되는 거잖아. 이곳에서 돌로 변해버렸다는 얘기니까. 돌로 변해서 어딜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곳에 그냥 파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로 화하는 돌결마다 구릿빛 시뻘건 그 무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추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시뻘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각적인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고 시뻘건은 말을 바꾼다면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겠고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긍정적인 의미냐 혹은 부정적인 의미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건데 지금 현재 얘는 타향이란 공간에서 앉아서 돌로 화한다고 했으니까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슬픔이라든지 안타까움 이러한 마음들을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돌로 화하는 시뻘건 그 무늬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릿빛 시뻘건 그 무늬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에 그러니까 고향에 가지 못한 채 타향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이 화자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움도 있겠고 방금 얘기했던 안타까움이라는 것도 있겠고 요 안에 그리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타향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이것만은 꼭꼭꼭 해서 정리를 해봐야겠죠? 가죠. 자 이것만은 꼭꼭꼭이에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 일단 주제가 고향에 대한 뭘 드러내고 있냐면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타향에서의 힘겨운 삶. 선생님이 왜 굳이 두 개 썼냐면 보기에서 두 개의 공간을 제시해줬으니까.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함과 동시에 타향에서의 힘겨운 삶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현실적인 공간과 이상적인 공간을 뭐하고 있는 거냐면 대립시켜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명사형 종결 우리 아까 끝나는 거 맞죠? 뭐 경주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까 또 무엇은 뭐 백성 혹은 고향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끝난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걸 통해서 명사형 종결을 하는 것을 여운을 주기도 하지만 시상의 지배가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세 번째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화한 걸 통해 아까 뭐 했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슬픔이라든지 안타까움 같은 정서를 형상화했다라는 게 아까 포인트였고요. 그죠? 다음 네 번째 감탄사를 통해서 간절한 그리움 아 경주역 가고 싶어 뭐 이런 거였으니까 다섯 번째 지시어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내가 있는 이 가까운 공간 현실이라는 공간이겠고 그 나라는 내가 있는 공간이 아닌 거기니까 아마도 고향을 얘기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타향 고향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문제는 잠시 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따뜻한 얼음 아까 얘기했죠? 제목에서 이미 역설적인 모습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 역설적인 표현을 왜 썼는지를 지금부터 궁금해하면서 시를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죠. 자 마찬가지예요. 요거 써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가 있니 얘들아? 보니까 나가 있나 없나 봤더니
글쎄, 나에 대한 얘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대상이 있지 않을까? 그럼 대상을 뭘 쓰면 될까? 얘를 써야겠죠? 제목에 나와 있는 얼음이란 존재. 우리 아까도 사양가였으니까 향, 고향을 썼잖아요. 똑같아요. 얼음이요. 자, 얼음이 어떤 상황인지 보죠. 옷을 껴입듯 한겹도 한겹. 어? 얘들아, 재밌는 표현이네. 옷을 껴입듯 한겹도 한겹. 누가요?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진대. 얼음이 옷을 껴입듯이라고. 그러니까 얼음이 옷을 입고 있다라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얼음이 옷을 입을 수는 없죠. 왜냐면 옷은 사람이 입는 거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일종의 의인화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 더. 뭐뭐하듯이라고 써 있으니까 직유법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한겹도 한겹이니까 한겹 한겹 그러니까 반복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표현 기법이 한 줄 안에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벗을 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쉬는 것들. 그러면 어떤 벗을 치 혹은 송사리 품 안에 숨쉬는 것들,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뭐 송사리도 좀 약한 존재인데 송사리 품 안에 숨쉬는 것들은 더 약한 존재가 아닐까? 그 약한 거 안에서 숨쉬는 것들이니까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그럼 버들치도 그렇고 송사리도 그렇고 그 안에 숨쉬는 것들도 그렇지만 전부 다 약한 존재야, 강한 존재야? 굉장히 약한, 그죠? 약자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약자들을 뭐하는 거냐면 따뜻하게 키우고 싶대. 그러면 이 얼음은 우리가 보통 차가운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얼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따뜻하게 무엇인가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돌보는 일종의 배려, 그렇죠? 어떤 이들을 키우는 거니까 일종의 노력 혹은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얼음이 왜 두꺼워지는지 아니? 너희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얼음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럼 얼음이 두꺼우면 그 밑으로 바람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음 밑에가 오히려 덜 차갑다고 얘기하고요. 얼음 위에는 막 바람이 슝슝 부는데 얼음 밑에는 오히려 차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얼음은 사실 모든 바람은 자기가 다 막고 있는 거거든. 이 밑에 있는 고기들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한 자세라 볼 수 있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 철 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그리고 두는 동그란 것들. 그러면 겁 많은 물고기들과 두는 동그란 것들은 전부 다 강한 존재들이 아니라 다 얘네들도 약자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네모쳐놓은 것들 전부 다 약한 약자들에 대한 설명이라 볼 수 있겠죠.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즉 계속해서 이 얼음이란 존재가 물고기들을 보호하고 약한 것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고 따뜻하게 키우고 놀라지 않게 하고, 그래서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 약자들이겠죠? 얘네들이 푸른 빛을 잃지 않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푸른 거 나오게 되면 좋은 것들이니까 이상 혹은 희망 이런 걸 의미한다 볼 수 있겠고, 어? 푸른 빛이니까 아까 똑같아.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것은 곧 시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얼음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남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얼음이 무엇인가를 약간 보호하고 있는, 돌보는 상황, 자기의 희생적인 면모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이들은 이 작고 여린 것들이 푸른 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 봄이 오는 순간까지, 지금은 겨울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겨울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봄이 올 때까지 이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처럼요. 대단한 존재겠네요. 다음.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을 제 몸에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의 따뜻한 것들은 누군가한테 전했대. 그럼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면 내 몸의 온기를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이 모습은 결국은 자기를 뭐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자기 희생의 얼음이 있기 때문에 이 겨울을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거야. 이 겨울 정말 견딜 수 있는 건 그 여린 것들이, 그 약자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아니?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얼음이 있기 때문이야. 얼음이 모든 차가운 거, 어려운 것들 다 막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쫓기고 내몰린 것들, 마찬가지로 이들은 약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러한 약자를 껴안고 눈물 지어 보았다 얘기한 것들은 이들을 얘기하는 지금
위로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들을 위로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버린 얼음. 결국 이 얼음은 햇살 아래 뭐 해버렸어요? 녹아버렸잖아요. 햇살 아래 녹아버렸다라고 얘기한 것들은 뭐지? 녹아버린 거? 얼음이 녹아버렸다는 건 결국 자기의 몸을 죽여버렸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희생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 얘들아 생각해봐. 좀 쉬운 얘기긴 한데 얼음이 녹는다라는 건 봄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봄이 오면 얼음은 자연스럽게 녹아야 돼요. 그래야 녹으면서 얼음이 풀리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따스한 햇빛을 맞으면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얼음이 봄이 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에게 봄이란 건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녹아버린 얼음은 결국은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녹여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남을 위한 최대한의 희생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이 몸,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즉 내 몸을 뭐 하는 거냐면 희생하는, 자기 희생. 와, 자기 희생의 모습이 세 번이나 나와. 그럼 이것이 너무나 빛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들의 이 자기 희생의 모습을 뭐하고 있는 거냐면 예찬하고 있는 시겠구나. 이 정도 기억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아, 무슨 사? 감탄사. 감탄사는 무슨 법? 영탄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결국 그러면 이거 정리할 수 있겠네. 왜 따뜻한 얼음이라고, 왜 따뜻한 얼음이라고 얘기했을까? 간단하죠? 얼음이란 존재가 차가움의 속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이 얼음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들을 보호하고 봄이 올 때까지 그들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존재,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예찬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뜻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됐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최종 이것만은 꼭꼭꼭이에요. 얼음의 습성을 예찬하고 있다. 그쵸?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얼음의 습성을 예찬하면서 뭘 예찬했냐?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예찬한 거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고요. 두 번째, 제목을 통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가져오고 있고 이것은 곧 강조를 위해 가져온 것이다. 뭘 강조한 것일까? 그 얼음의 희생적인 자세를 예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인화를 통해서 얼음을 형상하고 있다. 마치 아까 옷을 입듯이 뭐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남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음 세 번째, 직유와 반복과 영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문제집이나 어떤 책들을 보게 되면 네 번째 더 정리해 줄게요. 여기는 단정적인 어조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뭐냐면 아까 우리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앞에 살짝 넘어갔다 올게요. 여기 보면 앞에서부터 보자. 이렇게 깊어지는 것은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야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깊어지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야 라고 단정을 짓는 거니까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정리 다 했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실전 문제 풀이에요. 자, 가와나의 공통점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미상관. 수미상관이 나오려면 얘들아, 맨 앞과 맨 뒤에 보면 되잖아. 딱 봐도 할 수 있지? 둘 다 아니에요. 그죠? 1번 틀렸고요. 2번, 명령형 어미. 뭐뭐 해라 라고 얘기한 건데 여기에 뭐뭐 해라는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3번, 색채 이미지. 아까 가에서는 시뻘건. 그죠? 방금 우리 봤던 나번시에서는 푸른빛.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는 잇따라 볼 수 있으니까 아, 답은 3번이겠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 단어. 단어니? 아, 그립다. 사실은 그립지 않아. 뭐 이런 거니? 자기 희생의 모습. 근데 저 사악하니까. 뭐 이런 거니? 단어 아니죠. 그죠? 다섯 번째,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한 건 아까 가는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명사형 마무리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5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32번.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죠? 갈게요. 자, 1번부터요. 막막한 지역에서 영혼의 나라를 떠올리는 것에서 현실적 공간은 막막한 지역, 영혼의 나라는 이상적 공간이니까 맞겠다. 왜냐하면 여기 다 있는 말이죠. 이상적 공간, 다음에 뭐 영혼의 나라는 마찬가지로 현실적 공간은 여기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한 거니까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요. 그 나라에서 백성이 이슬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것은 자연 그대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낙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같다는 걸 설명한 거라고. 3번이요.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즉 신분 귀천 따지지 않고 그렁저렁 사는 그들, 고향의 그들이겠죠? 그들의 모습은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화자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화자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고향의 사람들이 되니까 여기는 화자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랑 알 수 있겠죠. 다음 4번이요. 새까만 밤을 달려서라도 고향에 가려는 화자는 고향에 가고 싶어.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했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 자리에 앉아. 이 자리는 타향. 타향이란 공간에 돌로 화했다는 얘기는 결국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니까 고향에 도달할 수 없음. 아까 여기도 이런 얘기 있죠. 도달할 수 없는 공간이란 말 있었으니까 맞는 말. 다섯 번째, 귀향 온 영혼이 쇠고랑 차고 형벌하는 것들은 고향을 떠나 현실에서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건 틀린 말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마지막 33번 문제인데,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기억이 아까 뭐였죠, 얘들아? 기억이 옷을 껴입듯 한 겹도 한 겹 두꺼워지는 거. 인간의 행위에 빗대. 우리 아까 의인화 설명했잖아요. 맞는 말이겠죠? 그다음 2번이요. 니은은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다른 세상을 보호하려는. 니은이 뭐냐면 철 모르는 돌팔매로부터 물고기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고 하는, 보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맞는 말. 그다음 디귿이요. 디귿이 뭐였냐면 제 몸에 온기란 온기는 다 전하고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렸다. 우리 아까 자기 인생이란 말 썼죠. 그죠? 그다음 4번이요. 리을이에요.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아 눈물 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버린 얼음에. 이것도 아까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었는데, 고통 속에서 고립되어 연약해진 얼음. 얼음이 고립되어 연약해진, 여기서 연약하고 쫓기고 내몰린 것들은 얼음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존재들이지. 그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 희생적인 얼음이라니까. 그 다음 몇 번이냐면 4번이라는 걸 집어낼 수 있겠네요. 5번은 예찬하는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아, 예찬. 자기 희생적 모습이니까. 됐어요? 끝! 여기까지. 자, 오늘 그 현대시 두 편 정리했는데요. 어려운 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사양가라는 작품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에는 내가 있지 않은 공간, 고향. 근데 거기 너무 가고 싶어. 그리움의 공간. 그럼 내가 있는 이 공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두 공간이 대립을 이루고 있어서 가고자 하지만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시가 사향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따뜻한 얼음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왜 얼음이 따뜻할까? 아, 남들을 보호하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겨울철에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고 시험 맨날은 다가오는 것 같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힘들지만 참아내시고 열심히 버티시고 노력하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을 좀 더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경화여고 학생 7, 8, 9반 학생들은 수업 때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현대시 한 편을 볼 테니까 그때 또 함께 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